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바다는 깨끗한데 정치가 오염됐다입니다. 한국 연안 어업인 중앙연합회 소속 어민 1,500명이 10일 오전 부산역 광장 집회에서 오염 처리수 문제를 제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연안 어업인들은 작은 어선으로 근해 고기잡이를 하는 어민들입니다. 보통 횟집도 운영하기 때문에 후쿠시마 방류수 사태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인들은 괴담이나 선동을 중단하고 객관적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수산물 안전을 검증해 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후쿠시마 방류를 독극물, 방사능 테러라고 몰아가면서 우리 어업인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수준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주말이면 바글바글 사람이 몰리던 해변가 어시장들의 손님 발길이 한산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횟집 사장은 보통 때 일요일이면 100만 원 매출을 올렸을 텐데 요즘은 15만 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TV 방송들이 수산물을 먹으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주장을 매일 하니 수산업계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후쿠시마 방류로 국민들이 섭취하는 수산물들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주장은 과장 정도가 아니라 날조에 다름없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머리 위의 공기층은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방사선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낮은 층에 살수록 방사능 비폭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인근 바다 물고기를 계속 섭취할 경우 늘어나는 비폭량은 아파트 1층에서 살다가 10m 높은 4층으로 이사 갈 때 늘어나는 비폭량의 28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위해성을 따진다는 자체가 의미 없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 것도 없습니다. 피해를 당하는 어민들이 바다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어업인연합회 대표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정치나 과학은 몰라도 바닷속과 고기는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고기는 수온과 산소에 따라 움직인다. 남해에서 45년 고기 잡으면서 동해 고기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일본 고기가 온다는 건가 라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 표를 얻겠다는 계산으로 무책임하게 외치는 괴담 때문에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힘없는 국민들만 희생되고 있습니다. 15년 전 광우병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업인들은 지난달 28일에도 국회를 찾아가 수산인을 볼모로 잡은 인질극을 더는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작 일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자신들 수산물을 먹고 있는데 후쿠시마 바다 반대쪽에 있는 한국에선 괴담이 횡행합니다. 후쿠시마 방류로 일본 수산업이 아니라 한국 수산업이 피해를 봅니다. 일본은 괴담이 없고 한국엔 괴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수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상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이 처음 사용한 대한민국 용어 무심코 넘길 일 아니다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비난 담화에서 이틀 연속으로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김여정은 미 공군의 대북 정찰 활동은 북미 간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군부는 개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여정은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이라고도 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남조선 괴뢰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대남 비난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을 사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아예 대한민국의 특수한 괄호 표시를 써서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요. 북한의 최고 수준의 담화에서 대한민국을 사용한 것은 그동안 같은 민족끼리의 특수관계로 간주해왔던 남북관계를 일반적인 적대국 관계로 대체하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사망 20주기
금강산 추도식을 거부할 때도 대남 기구인 조평통이 아니라 외무성을 내세웠습니다.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1991년 채택한 기본 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나섰다는 것은 현재의 분단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떠한 통일 논의도 거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씨왕조의 영속화 뜻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에 남북 대화를 거부하며 대남 공세를 강화해 왔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남측과 더 이상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내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민족에 기반한 대남 노선을 수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2021년 제8차 당 대회 이후엔 대남 담당 비서직책이 사라졌습니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8월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이라며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도 했습니다. 북한의 대한민국 표현은 같은 민족으로서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설마 같은 민족에게 핵을 쏘겠느냐는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핵, 미사일 문제 등에서 남북 차원의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새로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처럼 증거를 찾기 어려운 도발을 하거나 새로운 핵실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북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모든 괴담에 등장하는 얼굴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기자회견엔 늘 보던 얼굴들이 또 등장했습니다. 매주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나오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 구본기,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에 비리가 있다며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서 같은 주장을 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광우병 문제도 알고, 선박 제조와 구조 문제도 알고, 잠수함과 어뢰 문제도 알고, 레이더 전자파 문제도 알고, 방사성 물질 문제도 알고, 고속도로 노선 선정 문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든 괴담의 얼굴을 내밀고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장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터무니없는 과장이거나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면 또 나와서 이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괴담을 주장하든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잃고 야당일 때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괴담을 주장합니다. 구호도 언제나 같습니다. 광우병 천안함 괴담 때는 이명박 탄핵, 세월호 사드 괴담 때는 박근혜 탄핵이었고 지금은 후쿠시마 고속도로를 갖고 윤석열 탄핵을 주장합니다. 이들이 괴담 주장을 하면 민노총이 장악한 TV 방송들이 확성기 역할을 하고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과정도 늘 그대로입니다. 이들이 괴담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우병 촛불 시위로 취임 3개월 만에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을 무너뜨린 것이 최대 성공 사례 중 하나입니다. 미선, 효순양이 살해당했다는 괴담과 김대엽 괴담은 대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역술인 천공의 국정 개입설,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헬로윈 참사 기획설 등 아니면 말고식의 무수한 괴담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먹거리 등 사람 건강과 관련된 괴담을 잘 만들면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의 손님 발길이 뜸해지고 천일염 사재기가 벌어지는 황당한 사태는 이들에게 큰 성공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음 괴담이 무엇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또 얼굴을 내밀 것이란 사실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파업을 식은 죽먹기나 장난처럼 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느닷없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면서 파업을 벌였습니다. 생산 라인을 4시간 동안 멈춰 2000대 이상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이 파업은 민노총의 정치 파업에 동조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벌인 것이라고 합니다. 공장조합원 4만여 명을 가진 국내 최대 노조가 임금이나 근로조건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치 목적을 위해 법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전국 공장의 생산 라인을 멈춰 세웠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을까요? 지금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 부진 속에서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파업을 장난처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일탈은 한국이 파업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결정하면 사실상 그대로 파업이 됩니다. 그래도 노조원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는 노조 눈치만 봅니다. 나라 산업의 중추와도 같은 거대 공장이 이렇게 쉽게 멈췄습니다. 쉬운 파업, 멋대로 하는 파업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노조와 한 몸처럼 움직이며 든든한 뒷배가 돼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벌인 날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란봉투법 추진을 공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은 또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때 노조원 개인별로 액수를 계산해 제출토록 해 사실상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어렵게 만듭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지적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기업 노조의 제멋대로 파업을 막으려면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엄벌과 그에 대한 손해배상, 나아가 불법 파업 시 대체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OECD 회원국 중 파업 시 대체 근로자 투입을 사실상 금지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대기업 노조는 이미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일종의 정치 집단으로 변질됐습니다. 민노총은 한미동맹 해체, 한미훈련 중단 등을 주장하며 정치투쟁을 벌여왔습니다. 북한은 노조가 말살되고 근로자가 노예가 된 곳인데 그 북한이 좋다고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합니다. 민노총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노조 활동을 하려면 한미와 남북 관계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런 민노총을 개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근로자들 뿐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식품안전 가장 엄격한 유럽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한 의미입니다. 유럽연합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행해오던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12년 만에 완전히 없애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일본은 후쿠시마현 등 10개 현의 농수산물을 EU에 수출할 때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EU의 이런 결정은 소속 27개국 4억 5천만 인구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도 모든 회원 국가의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식품 안전에 관한한 EU의 기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봐도 지나친 평가가 아닐 것입니다.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과학적 증거와 IAEA 평가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IAEA 보고서를 대하는 EU의 이런 태도는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나오자 전 현직 지도부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깡통 보고서라는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향해서 핵 폐수 방류 홍보대사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과학적 지식이 빈약한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막무가내입니다.
우리 바다는 육지 너머의 후쿠시마 바다와 사실상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가 방류도 하기 전에 천일염 사재기를 하고 수산시장 손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KBS, MBC 등 TV 방송과 민주당이 만들어내는 거짓 괴담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사회가 보기에 후쿠시마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수입해서 먹는 유럽인들은 바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누가 바보일까요?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봉변만 당했습니다. 그는 대중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선의의 우려, 정당한 우려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설명에 열려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모욕에 가까운 면박만 거듭됐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IAEA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등의 이야기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국격을 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TV 방송과 민주당의 이 말이 들릴 리 없습니다. 국민의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식품 안전에 철저한 유럽인들이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하기로 한 결정과 그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 과학에 대한 신뢰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